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났습니다.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먼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 강원, 충청과 남부 일부 내륙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남부, 충북 북동, 경북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에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17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강릉 20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진도 해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5에서 8m로 불겠고, 파도는 0.5m 내외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